3주 정도 교제를 했는데 제가 너무 잠에 빠져버렸어. 헤어나올 수가 없어진 거야. 명랑 없어. 그래서 제가 아,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. 3주 만에? 네, 내가 결혼이라는 걸 만약에 할 거라면 난 이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해야 안 할 거고. 왜? 저는 언니 아빠가 없이 유아 시기, 사춘기 청소년 시기, 성인 시기로 다 걸러갈 때 아빠의 부재가 저한테는 남자의 트라우마로 약간 상대는 늘 바람을 필 거야. 나는 무언의 나만의 확신을 늘 세워놓고 날 버릴 거야.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날 책임지지 않을 거야. 저 사람은 날 배신할 거야. 이런 거에 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남자랑 같이 있는 이 둘만의 공간들이 저한테는 늘 트라우마 아닌 불편함의 연속이 된 거예요. 차 안에서 예를 들어 숨소리만 들으면 그게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그리고 분위기가 불편하면 두 분은 집에 가요. 그러면 상대는 뭔지를 모르는데 왜 저래? 설명할 수 없어.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.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. 피하는 거야. 네, 맞아. 피하는 거야. 맞아. 그거를 저희 신랑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그게 없어졌어. 아니, 불편함을 얘기했어요.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그때 나랑 있는 게 불편해? 아, 당신이 불편하면 일단 집에 가서 쉬고 당신이 괜찮아지면 연락해.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좀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이제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검사를 했어요, 언니. 뭐를? 핸드폰. 뭐 집안을 다 뒤져. 비밀번호를 막 풀어가지고?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죠. 핸드폰을? 네. 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몰래 보다가 저한테 걸려서 그 몰래 보지 말고 대놓고 봐라. 아니 그러니까 되게 쿨한 거야 정말. 그러기가 어려워.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언니 나 핸드폰 좀 볼게 이러면 왜? 뭘 보려고? 그리고 늘 본인들이 한 번씩 검열을 하고 주잖아요. 근데 저희 신랑은 나 핸드폰 좀 잠깐 봐도 돼? 이러면 그냥 보여줘. 이러고 그냥 다 보여줘요. 근데 거기에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여줘요. 있어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물어보면 설명을 해? 해명하려고? 네, 내가 이런 걸 지워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럼 당신 본 앞에서 지우면 당신이 마음 편해지겠어? 약간 이런 식으로. 연애할 때? 네. 그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했었어요. 정말? 몇 년 연애했는데? 한 1년 반, 2년 연애했는데 괜찮았어? 예? 저는 한 6개월, 1년 그랬어요. 이게 뭐 제가 오래 걸렸어요. 그거 쉽지 않은데. 진짜.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걸로 그냥 하는 정도로 지나치지 않고 그걸 이해를 해주는 걸 말을 해줬어요.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라. 그랬더니 살면서 이 사람을 의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새벽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술집을 가든 저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. 네. 그거 되게 중요해. 그게 신뢰야. 맞아요. 그게 신뢰야.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걸 해줘서 술 좀 먹겠습니다. 제가 이 사람이랑 아니, 대단한 거야.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건 진짜 이 사람 대단한 거야. 맞아요.